87식 정찰 경계차 혹은 RCB라고도 합니다. 82식 지휘통신차의 차체를 이용해 개발한 6륜식 동수색 장갑 차량입니다. 우수한 기동성으로 주로 정찰 임무에 사용되며 육상자위대 각 사단과 여단의 정찰대와 전차 연대본부 등에 배치되었습니다. 1983년에 고마스 제작소에서 시제 차량 2대를 제작하고 1985년부터 각종 개발을 거쳐 육상 자위대에서 정식적으로 퇴택 운용하였습니다. 87식의 차체와 포탑은 아변, 방탄 강판을 용접해 제작되었습니다. 방탄 강판은 소형 화기나 수류탄 파편으로부터 차량과 승무원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견고하지만 중화기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87식은 빠른 연사력을 가진 25mm 주포를 탑재하였는데 주포는 스위스 오리콘사가 개발한 KBA-25mm 기관포를 일본에서 다시 생산해서 탑재한 버전입니다. 6개의 바퀴를 이용한 차륜식 방식으로 빠른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높은 차체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상 주행 능력이 없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속한 상륙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일단은 우회를 돌아보겠습니다. 애초에 우회를 돌기에도 가장 적합한 성능들을 갖고 있어서 좀 크게 돌아볼게요. 스팟 찍고 일단 뭐 척후병 역할만 해도 점수는 쏠쏠하게 들어오니까 괜찮은데 저기 뒤쪽에도 하나 있고 하나 찍어놓고 한 번 더 티거가 측면에 하나 있고 이쪽에 탱크 하나 있고 일단 스팟을 계속 찍어줍니다. 이렇게 측면에서 견제를 하는 것만으로도 아군이 라인을 밀어 올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디바이스. 아이고, 왼쪽에 있었구나. 맞네요, 적들. 제가 근데 정면에서는 관통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측면을 노려야 되고. 나이스. Objective secure. 하나 지나가고 이렇게 치고 빠지고 대전기에서는 또 이 수풀 위장이 또 되게 유용하게 쓰여서 열상이 또 없기 때문에 이 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타격만 주고 이 정면 장갑은 또 못 뚫어요. 25mm 발판이 뚫질 못해서 The objective has been taken.
나이스. 야, 진짜 궁전차만 안 만나면은 다 뚫을 것 같은데.